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사승제와 팔중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승제는 지난 시간으로 대충 끝내도록 하고, 뭐 사실은 윤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많은 이야기를 더 해야 되지만 이제 그만하고요. 오늘은 멸승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멸승제. 멸승제는 경전에 나오기로는 초전법륜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그것은 바로 가래가 남김없이 떠나 소멸함, 버림, 포기, 해탈, 집착 없습니다. 멸승제는 괴로움의 소멸이고, 괴로움의 소멸은 가래의 소멸이고, 가래의 소멸은 집착의 소멸이고, 집착의 소멸은 해탈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해탈이 뭐냐? 불교에서는 해탈이라는 말도 많이 하지만 열반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해탈은 불교뿐만 아니라 인도, 부처님 당시 인도의 수행자들이 추구하던 공통의 목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부처님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수행하던 사문들이 공통으로 추구하던 게 해탈이고, 부처님도 당연히 해탈을 추구했는데, 당신이 그 깨달은 그 해탈은 기존의 다른 수행자들이 생각했던 것하고 좀 달라. 그래서 같은 말인데 내용이 다르니까, 서로 같은 말을 하는데 다른 내용을 생각하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거 해탈이란 말을 내가 자꾸 쓰면 안 되겠구나. 나는 열반이라고 해야지. 그래서 열반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열반은 불교에만 고유하게 있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승제 중에서 멸승제, 해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해탈. 해탈과 열반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인도 공통에 보편적으로 당시 사문들이 생각했던 해탈은 범아이려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아이려,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습니다. 제가 그동안 법문하면서도 몇 번 이야기를 했고, 범은 브라흐만, 아는 아트만, 브라흐만과 아트만이 이려 하나가 되는 것이 해탈이다. 이게 당시 2500년 전 인도의 수행자들이 생각하던 해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범아이래라는 게 뭐냐? 이거는 내용이고, 이거를 다시 이야기하면 윤회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다. 더 쉽게 말하면 당시 수행자들이 추구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윤회의 이 끊임없는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을 했고, 그 방법이 범아이려였다. 그렇게 당시 수행자들은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부처님은 범아이려가 아니고, 여기 나오죠, 가래의 소멸, 집착 없음, 이것이 부처님은 해탈이다. 다시 말해서 가래를 완전히 소멸하고 집착을 완전히 끊으면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당시 수행자들이 공유했던 해탈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 더 이상 윤회를 하지 않는 것이었고, 대부분의 수행자들은 그것을 범아일려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고, 부처님은 내가 수행을 해보니까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가래를 완전히 없애야 돼. 집착을 완전히 끊으면 그게 윤회를 완전히 끊는 거야 라고 부처님은 이야기를 하신 거죠. 꽤 다르죠. 이 이야기로 오늘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불교 관련 책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 버마일리에 대한 내용이 잘 안 나와 있어요. 그게 정확하게 뭔 이야기인지가 자세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불교 내용이 아니니까 그거는 이제 인도 사상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쪽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이런저런 책들을 막 뒤져보다가 버마일리의 내용에 대해서 좀 그나마 상세하게 이야기한 책을 찾아가지고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당시 이제 인도에서는 이게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당시 인도의 보통 사람들, 수행자들이 생각하는 윤회가 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육신에서 아트만이라고 하는 게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 아트만이 빠져나가서 그 요거 이제 새로운 육신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이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을 조정을 뭐가 하느냐? 이 까르마 업이 조정을 한다. 그러니까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영혼인데 또 영혼도 아니에요. 영혼은 실체가 없는데 아트만은 실체가 있어. 크기가 있어요. 뭐 좁쌀만 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바늘 끝에 올라갈 수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여튼 크기가 있어. 크기가 있으니까 그것이 머무는 장소가 있겠죠. 그래서 아트만은 심장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당시 인도 사람들은. 그런데 요 아트만이 죽으면은 육신을 빠져나오는데 요때 업이 아트만에 묻어서 같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업도 실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뭔가 실체가 있어. 이 업이 아트만을 조정을 해가지고 어느 육신으로 갈 건지를 업이 이제 조정을 하는 거지. 업이. 그렇게 해서 새로운 육신으로 아트만이 들어간다. 요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트만, 우리가 이걸 한글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뭐 개아라고 그렇게 번역해요. 개별적인 나. 이 아트만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몸 속에 심장에 실제로 존재를 한다. 크기는 아주 작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요것은 불멸이다. 깰 수도 없고 또 요거는 성질이 변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아 그럼 이게 영혼 같은 거구나. 그럼 아트만이 뭔가도 보고 우리가 생명이 있다 그러면은 뭔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아 이런 것들을 아트만이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보고 듣고 생각하고 뭐 맛보고 하는 것들은 아트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트만은 그냥 있는 거예요. 어떤 아주 작은 크기를 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요거는 불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도, 고대 인도의 이야기. 사람이 죽으면 이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런 기능들은 다 원래 자기 근원으로 자기 뿌리로 돌아간다. 그것이 뭐 태양, 뭐 바람, 뭐 공기 이런 걸로 돌아간다. 그리고 뭐만 남느냐? 아트만하고 업, 까르마만 남아가지고 아트만을 업이 조정을 해가지고 육신에서 나와가지고 다른 몸으로 가도록 아트만이 조정을 한다. 요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트만 그 자체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그 자체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럼 뭘 하느냐? 아트만이 있어야 그 육체가 생명이 있고 아트만이 빠져나가면 죽는 거죠. 이제. 아트만이 들어오면 살고 그 아트만이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이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아트만이 하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요 아트만이
우리들의 육신에 들어오면 육체는 쾌락과 고통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럼 이 쾌락과 고통에 아트만이 지배를 당해요. 그러다가 육신을 빠져나가면 쾌락과 고통에서도 해방이 되는 거죠. 이런 아트만이라는 것을 상징을 했어요. 요것이 자아다. 근데 부처님은 그런 거 없어 라고 부처님은 이야기를 하신 거죠. 내가 수행을 해보니까 내가 깊은 산매에 들어가지고 통찰을 해보니까 불교만의 수행이 윗바사나 수행은 불교만 부처님이 쉽게 말해서 만든 수행이 윗바사나 수행이고 집중하는 사마타 수행은 부처님만 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당시에 수행하는 사람들도 뭐 꼭 불교식은 아닌데 사마타 수행을 했어요. 근데 부처님은 사마타 수행, 집중하는 뭔가 하나에 집중하는 수행만으로는 완전히 깨달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부처님은 윗바사나 수행이라는 걸 당신이 찾은 거죠. 뭐 쉽게 말하자면 그 방식을. 그렇게 해서 보니까 그런 거 없어. 아트만 그런 거. 이게 이제 무아사상이죠. 무아사상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거죠. 아트만 그런 거 없더라. 자, 어쨌든 요게 아트만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있다. 우리 심장에 좁쌀보다 작은 게 있다. 부처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게 빠져나간다. 근데 요거는 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업이, 까르마가 이거를 조정을 해가지고 새로운 육신으로 간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 아트만은 어디서 왔냐? 여기서 이제 브라우만이 나옵니다. 브라우만. 브라우만은 그 자체로는 정의할 수 없는 건데, 하여튼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브라우만에서 나왔고, 우리도 그렇고 하늘, 바다, 땅, 나무, 공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브라만에서 나왔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브라만 덕분에 살아간다. 존재한다. 땅에도 브라만이 있고 우리 그러니까 땅에도 땅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리고 그 브라만 덕분에 다 존재하다가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 브라만으로 돌아간다. 브라만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다.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그 무엇, 가장 근본적인 것, 그것이 브라만이다라고 당시에 그 인도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땅 그 자체가 브라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땅 속에 있으면서 땅하고는 다른 거. 땅은 브라만을 알지 못하는데 땅이 브라만의 몸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이 브라만이다. 그리고 이 땅을 조정하고 제어하는 것이 브라만. 쉽게 말하면 땅의 본질이 브라만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의 본질이 브라만이다. 그러면 요것하고 아트만하고는 어떤 관계냐? 브라만에서 아트만이 나와서 아트만이 육체 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아트만이에요. 결국은 아트만이 브라만이지. 그래서 이 아트만은 브라만에서 나와가지고 그 어떤 우리가 겉으로 보고 있는 존재하는 것들 속에 있다가 언젠가는 브라만으로 돌아간다. 그럼 범아일레라는 게 뭐냐? 바로 요거죠. 아트만이 브라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일레라고 두 개가 하나 되는 게 아니고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게 범아일레다. 비유를 들기를 한 주먹에 소금을 물 속에 넣으면 이 소금은 형체도 없이 완전히 사라진다. 그렇다고 해서 소금이 없어지냐?
그거는 아니다. 이 소금이 여기서 이제 아트만이고 물이 말하자면 브라만이지. 그게 원래 자기 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그 물 속에 완전히 동화된다, 융화된다고 해야 되나? 또 다른 비유를 들면은 바다로 많은 강들이 바다를 향해 간다 이거야. 그래서 수십 수백 개의 강들이 바다로 다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바다에 보면 수십 수백 수천 개의 강들이 자기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냐? 안 그렇죠. 바다는 그냥 바다죠. 이렇게 아트만은 다시 브라만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범하일려다. 근데 이제 범하일려를 하려면 내가 브라만을 알아야 돼요. 내가 모르면 안 돼. 범하일려를 하려면. 근데 브라만은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것의 근본이고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니까 내가 그것을 알 수는 없어요. 정의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아트만은 내 안에 있으니까 더 크기를 가지고 좁쌀보다 작은 크기를 가지고 내 안에 있으니까 아트만은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아트만이 곧 브라만이니까 아트만을 알면 브라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범하일려는 다시 말하면은 내 안에 있는 아트만을 내가 명상을 통해서, 여기는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이 아니고 명상을 통해서 내 안에 아트만을 체험을 하면 내가 브라만을 알게 되고 이 아트만이 내가 죽으면은 브라만으로 다시 돌아간대고요. 그러면 완전히 그때 나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지 라고 인도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정리하자면은 아트만을 내가 정신적으로 체험을 하면 그 체험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아트만이 곧 브라만이니까 브라만을 알게 되고,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동안은 나는 이전에 업으로서 윤회를 하지만은 죽으면 이제 더 이상 윤회를 안 한다 이거야 내가. 요게 이제 범하일려 사상입니다. 그래서 범하일려 사상 기존에 이제 그 부처님 당시에 그 수행자들이 생각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아트만을 알 수가 있나? 어떻게 하면 그 수행 방법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사마타 수행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기 행동을 잘 제어하고 마음을 한 군데 집중해서 그런 상태에서 아트만을 잘 만난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해서 아트만을 정신적으로 체험을 한다. 이것은 마치 비유를 들자면 남자가 여성을 품에 안았을 때, 이거는 실제로 그렇게 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남자가 여성을 품에 안았을 때 그 여성 외에는 아무 욕망이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아트만에 대한 것, 브라만에 대한 욕망 이외에는 뭐 가정, 재산, 권력 이런 욕망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정신적인 체험을 하면 내가 정신적으로 범하일려가 된다. 이게 이제 그 부처님 당시에 막 그 출연했던 사문전통의 수행자들이 가졌던 생각인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문제가 있어요. 아트만을 조종하는 것은 업이란 말이에요. 까르마가 아트만에 달라붙어가지고 이 육신으로 가라, 저 사람한테 가라 조종을 하니까 결국은 내가 윤회를 완전히 끊으려면 아트만에서 까르마를 완전히 없애야 돼. 그래서 초기에는 이런 생각을 못했다가 나중에는 아, 이 업을 완전히 소멸시켜야지 내가 윤회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구나. 그럼 업을 어떻게 하면 소멸시키지?
라고 생각한 결과 부처님 당시에 여러 수행자들의 택한 방법이 뭐냐? 고행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고행을 했죠. 그죠? 그 부처님 고행상 있지 않습니까? 피보리상. 그래서 부처님이 고행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고행을 해도 당신이 생각하는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고 이제 수자타가 주는 죽을 먹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당신이 어릴 때 농경제 할 때 그때 나무 아래에서 명상을 하던 기억을 되살리고 지금식으로 말하면 위파사나 수행을 해서 비로소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 이게 이제 기존의 수행자와 부처님이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수행자들은 고행을 왜 했냐? 아트만에 붙어 있는 이 업을 털어내기 위해서 고행을 한 거야. 고행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업이 더 많이 틀어지는 거죠. 업이 남아있으면 무조건 나는 계속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은 업은 의도다.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할 때 그것이 과보를 주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당시에 많은 수행자들은 그게 아니고 내가 의도하지 않은 행동도 업으로 작용해가지고 과보가 돼가지고 아트만에 달라붙는다 이거야. 의도하지 않은 행동이 뭡니까? 내가 그냥 걸음을 걸어가다가 내 눈에 안 보이는 벌레를 내가 밟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건 내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날씨가 더워서 이렇게 뭐가 내 눈앞에 왔다가 손을 휙휙 했는데 모기가 내 손에 맞아서 그냥 죽었어. 내가 모기를 죽이려고 의도한 게 아닌데 모기가 그냥 죽었어. 이런 건 의도하지 않은 것도 다 과보를 받아 이게 업이 된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이제 고행을 해서 내가 알게 모르게서 모든 업을 다 아트만에서 틀어내야 된다. 요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문들이 고행을 한 겁니다. 부처님도 고행을 했고. 그럼 이게 우리가 맥락이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브라마는 모든 존재하는 것의 시작이고 끝이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브라만에서 나왔고 브라만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정신적인 범아이려 아트만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하면 죽어서 나의 아트만이 브라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아트만은 더 이상 이 업에 의해서 윤회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요게 당시 수행자들의 생각인데 부처님은 아트만을 부정을 했대요. 아트만을 부정했다는 말은 뭡니까? 브라만도 부정을 했다는 왜? 아트만이 브라만이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연기법은 무시무종이라고 그랬죠.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근데 당시에 인도 수행자들은 시작이 뭐고 끝이 뭡니까? 브라만이 시작이고 브라만이 끝인데 부처님은 우리들의 삶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윤회의 굴레 속에서 계속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연기의 법칙이 그렇다. 이 말은 브라만도 부정을 한 거죠. 부처님은. 그래서 우리가 무시무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잘 모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알 수가 없어.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작 자체를 상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브라만이라고 하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초월적인 존재 자체를 부처님은 상정을 안 한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아트만도 상정을 안 하고 이것이 기존의 해탈과 불교의 열반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해탈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정리하면 해탈이라고 말하면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해탈을 이야기하려면 윤회를 인정을 해야 돼요.
윤회를 인정 안 하면 해탈도 할 수가 없죠. 내가 윤회를 인정 안 하는데 어떻게 해탈을 해요? 그치? 그럼 불교도 승립이 안 되는 거지.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두 개의 큰 기둥에 서 있어요. 하나는 뭐냐? 무아. 하나는 윤회. 이 두 개의 큰 기둥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딱 서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내가 부정을 해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승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누가 내한테 물어볼 수 있죠. 스님은 윤회 한다고 믿냐? 저는 솔직히 전생을 기억을 못하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데 부처님의 뒤에 나온 경전들 말고 부처님이 직접 이야기하신 뭐 니까야, 뭐 이제 대승 쪽에서는 아함경 이런 걸 보면 부처님이 윤회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럼 부처님은 윤회를 인정한다기보다 당신이 수행 과정에서 윤회를 확인을 한 거예요. 최소한. 이게 뭡니까? 숙명통하고 천안통이잖아요. 숙명통은 전생을 보는 능력이 숙명통이고. 그래서 부처님 이렇게 그 경전에 보면 어떤 수행자가 뭐 이런 일을 당하면 이 수행자는 과거에 무슨 생에 무엇이었는데 그 과거로 지금 이런 걸 받는다라고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 당신이 과거에 뭐 어떤 생을 살아서 지금 뭐 이런 걸 뭐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 거를 부처님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는 수행에서 얻은 숙명통으로 그런 거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너는 다음에 뭐 언제 수기를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건 이제 그 사람이 다음 생, 다다음 생에 어떤 삶을 꾸려갈 것인가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그런 신통이 생긴 거죠. 그걸 이제 경전에서는 신통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수행의 결과로서 부처님이 그런 것들을 획득을 하신 거다. 그래서 당신은 확인을 하셨다. 근데 나는 수행이 거기에는 택도 없이 미치지를 못하니까 내 눈으로는 확인을 못했어. 유감스럽게도. 근데 부처님이 윤회를 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믿어요. 뭐 솔직히 말하면 100%는 못 믿습니다. 95%까지는 믿는데 나머지 5%는 뭡니까? 그건 내가 확인을 해야지. 그치? 95%는 부처님이 한다고 하니까 부처님이 설마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믿는데 5%는 내가 수행을 해서 내가 직접 확인을 해야지. 해탈을 이야기하려면 우리는 윤회를 인정해야 돼. 윤회를 부정을 하면 해탈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열반을 한글로 말하면 뭡니까? 깨달음이잖아. 깨달음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불교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불교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들에게 윤회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처님이 하신 이야기니까 믿고 근데 100% 믿으면 안 되고 아무리 부처님이지만 내가 확인해야 돼. 그래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우리 스스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건 그렇고 그럼 부처님이 생각하는 해탈은 이게 이제 멸성제에 나오는 거죠. 아트만을 내가 확인을 해서 아트만을 확인을 해서 내가 죽어서 이 아트만이 나의 아트만이 계속 윤회하지 않고 브라만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아트만도 부정하고 브라만도 부정했으니까. 해탈은 윤회의 사슬을 끊는 것이 해탈이다 라는 것은 부처님도 인정했으나 어떻게 윤회의 사슬을 끊을 것인가에 대한 방법은 달리했다. 그게 뭐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이제 초중법령경에서 이야기했죠. 가래를 소멸함, 집착을 소멸함, 괴로움의 소멸,
이것이 해탈이다 라고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신 게 어떻게 해서 가래가 생기고 집착이 생기고 그래서 괴로움이 생기는가를 이야기한 게 부처님은 십이연기를 무명을 조건으로 해서 행이 생기고 하는 유전문, 이게 이제 유전문이고 반대로 무명이 사라지면 행이 사라지고 행이 사라지면 식이 사라지고 이게 환멸문이 되고요. 환멸문이 바로 해탈에 이르는 길이다. 열반에 이르는 길이다. 그 이야기가 이제 도승제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승제에서는 제가 이제 좀 시일이 지나서 여러분들 기억이 가물가물할 것 같은데 이 세트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고승제와 칩승제가 한 세트고 멸승제와 도승제가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고승제와 칩승제가 고승제와 멸승제가 있어. 우리가 보고 듣는 이 모든 것은 나는 내라고 하는 것은 저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야 라고 먼저 부처님이 선언을 하시고 이게 고승제 이 괴로움은 멸승제 소멸할 수가 있어. 이게 이제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그럼 고승제의 원인 왜 나는 존재 자체가 괴로움인가? 그게 집승제. 멸승제의 원인. 그러면 해탈을 어떻게 하면 내가 성취할 수 있는가? 이게 해탈의 원인이죠. 요 원인을 내가 획득하면 해탈이 되는 거죠. 이게 도승제.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진리가 도승제죠. 그러니까 이제 멸승제의 원인이 도승제, 고승제의 원인이 집승제. 그래서 고승제와 집승제가 한 세트, 멸승제와 도승제가 한 세트, 고승제와 집승제는 세상은 이런 거야, 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게 고승제와 집승제, 멸승제와 도승제는 이렇게 하면 네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 하는 게 멸승제와 도승제 이렇게 세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멸승제를 이야기하면서 부처님 당시 사문들이 생각했던 해탈이라는 게 어떤 것이었는가를 이야기했고 부처님이 그때 당시 해탈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부처님은 인정을 하지 않고 부정을 했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사할 때는 나머지 이야기를 하고 멸승제는 초사할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